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들만 바람필 때 그 친구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남편들이 바람필 때 주체할 수 없이 드러나는 변화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바람난 남편과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공통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바람피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짓말이 늘고 24시간 핸드폰을 놓지 않는 바로 핸드폰과의 일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도를 숨기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이니까 이건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바람이 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징후들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징후들을 기본으로 깔고 바람난 남편들이 보이는 징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내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첫 번째 징후,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아진다. 아내가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더라면 아주 가관입니다. 남편은 거울 앞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웃었다, 찡그렸다, 왼쪽으로 섰다, 오른쪽으로 섰다, 머리를 내렸다, 올백으로 올렸다. 난리가 아니에요. 뭐 무슨 바디빌더가 된 것처럼 가슴 근육도 세워보고 이두박근에 삼두박근에 거울 앞에서 원맨쇼도 모자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뜯어본다는 것, 어디가 매력인지 다시 확인해본다는 것이 멀찍이서 아내가 보고 있느라면 욕이 절로 나오죠. 저거 왜 지랄이야? 아주 거울 속으로 들어가라 씨발. 남편이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다시 찾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옷장을 열면 이미 못 보던 넥타이도 많이 걸려있고 스킨 냄새는 왜 이리 진하고 역겨운지.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도 저렇게 부산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꼴 같지 않아 봐줄 수가 없을 정도네요. 저작자에게 어떤 년이라도 생긴 게 분명합니다. 하는 꼴이 그래요.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두 번째 징후, 밤늦게 들어왔는데 출근 때보다 더 말쑥해서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에 개기름 흐르고 피곤해 쩔어 집에 왔을 텐데 어디서 목욕이라도 하고 온 듯 말끔해져서 들어옵니다. 볼은 볼구스름 해가지고요. 몸에서 풍기는 스킨향은 왠지 낯설기만 하고요. 마치 일요일 오전 목욕탕에 가서 한숨 푹 자고 들어온 것처럼 얼굴이 희끄무리합니다. 저렇게 허여멀건 얼굴로 들어오며 야근 때문에 피곤하다고 방으로 쑥 들어가네요. 야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그 얼굴은 누가 봐도 샤워하고 어디서 디비졌다 오는 얼굴입니다. 거짓말은 씨.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세 번째 징후, 자동차 내부 청소를 수시로 합니다. 아니 예전에는 자동차가 뽀얗게 먼지가 뒤집어 써서 세차를 해라 해라 해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그 게으름뱅이 작자가 요즘은 자동차 세차는 물론이고 내부 청소까지 아주 말끔하게 해치웁니다. 특히 지방 출장을 다녀올 때면 짐가방 내려놓자마자 차부터 가서 내부 청소부터 하더라고요. 하는 짓이 마치 살인이라도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인 마냥 차 내부 속속들이 백휴으로 말끔히 청소를 해댑니다. 더구나 차에서 무슨 냄새라도 지우려는 듯 연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이죠. 아마도 그년의 긴 머리카락이로 나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온갖 정성을 들여 차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러는 남편 등에 불륜이라고 새겨진 그 글자를 아내는 볼 수 있습니다. 애쓰지 마라. 내 등에 다 써있다.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네 번째 징후,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더럽고 지저분하던 시절은 옛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냄새나고 불결한 몸으로 아내에게 덤벼들던 그 더러운 남편이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출근 전, 퇴근 후 샤워는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훈이 청결로 바꾸기라도 한 듯 너무 자주 씻습니다. 샤워하며 부르는 노래소리도 들리고요. 비누 거품 물씬 내서 열심히 닦죠. 사타구니는 왜 이렇게 정성들여 닦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내랑 섹스할 때도 그렇게 깨끗이 닦고 했었어야죠. 아내가 그렇게 하면 자기 병 걸린다고 깨끗이 닦고 오랠 땐 말 좆도 안 듣더니 요즘은 아주 그것만 아주 해지도록 닦아요. 닦고 또 닦고 거품 내서 물씬물씬 말아서. 샤워할 때 달라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샤워 후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 놓았던 팬티도 이제는 자기가 샤워할 때 물에 이렇게 장 살짝 적셔서 이렇게 빠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세탁기에 넣습니다. 속옷에 아내가 보면 안 될 것이 묻어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 흔적을 지운 다음 자기가 직접 세탁기에 넣는 거죠. 아내 손 덜 타게. 근데 그게 더 이상하게 보여. 그냥 놔두지.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다섯 번째 징후. 속옷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속옷은 노티가 난데나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속옷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력엔 바람 잘 통하는 트렁크 형태 팬티가 좋다면서 즐겨 입더니만 요즘엔 타이트하게 몸에 감기는 팬티를 사오라 지랄합니다. 색깔도 알록달록 젊은 애들이 입는 것으로 좀 골라오르네요. 땀나면 여자만 속옷에 정성들인 줄 알았는데 남자도 그러긴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에도 트렌드가 있고 하니 그런 거 입고 있다가 모텔 가서 벗었는데 트렁크 입고 시골 할아버지처럼 그런 거 하면 상대 여자가 맛이 확 가잖아요. 이제 그런 바람 피려면 속옷부터 바꾸는 건 기본인가 봅니다.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여섯 번째 징후. 집에서 섹스를 하지 않는다. 똥마린 강아지 마냥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대는 섹스광 남편이 요새는 아내를 피합니다.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샤워하고 꼬라 떨어져 버리는 날이 많습니다. 마치 격한 운동을 하고 돌아온 애처럼 곤하게 잠을 자네요. 아, 어디서 침을 다 쓰고 오는 걸까요? 섹스를 며칠만 안 해도 온몸에 정액으로 꽉 찼다며 배출해야 한다면서 유난을 떨던 그놈이 요즘은 집에만 오면 갓난애처럼 잠만 잡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 방사를 하고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이 새끼 확. 어쩌다 섹스를 하게 될라 치면 애무하는 것도 전과 좀 틀려졌고 전혀 이상한 체위를 요구하는 등 안 하던 시도를 합니다. 욕구 불만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모험심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뭔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이는 심리현상은 새로 사귄 여자와 관계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남편들이 이런 짓들을 하게 되죠. 바람난 남편이 보이는 마지막 일곱 번째 징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갑자기 아내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트집을 잡아 언쟁을 벌입니다. 아내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신세 한탄도 하고 이런 집구석에서 시간을 보낸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며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모든 게 아내 탓이라고 하네요. 요즘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모든 것을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진 말도 서슴없이 퍼붓습니다. 외도에 대한 남편 자신의 죄책감이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인 동시에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밑자락을 쫙 깔아두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리구조가 복잡한 아내의 변화보다 바람난 남편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즉각적이어서 아내는 육감이나 촉각까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아무리 꾀를 내고 잔머리를 굴려 아내를 속이려고 노력하지만 아내에게 바로 들키게 되는 거죠. 들키지 않고 숨기려면 행동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야 되는데 죄 지은 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니 아내 눈에 드러나고 들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열 여자마다 하는 수컷 없죠. 그런데 아내 몰래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비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짜맞출 탄탄한 구성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이것들이 나중에라도 발각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 두었다가 느닷없는 아내의 질문에도 항상 같은 답변을 해줘야 하니까 아내 몰래 바람피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정성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세요? 이러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거짓말들 다 해놓은 거 기억해놔야 되고 항상 답변 준비하느라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어휴. 저는 여자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단순 심플한 게 좋거든요, 저는. 다르게 말하면 저는 그 비밀을 들키지 않고 유지할 정도로 견고하고 치밀하지도 똑똑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바람필 주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머리가 안 돼서 바람을 못 피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고 새로운 원기가 돋으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하여튼 저는 요즘 깨달은 건데 아내의 보호와 그늘 밑에서 사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밖은 너무 위험해요. 아내 품이 안전하죠. 하여간 능력 되시는 분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난 떨지 말아요. 들키니까.